먼저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쪽을 가지십시오. 사과의 뜻입니다. 여기서 1번 왼쪽 것을 가지겠소. 2번 오른쪽 것을 가지겠소. 3번 후후 여기 당신 것은 없소. 4번 하하 전 다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4번 해야 맞습니다 원래. 근데 1번 2번 이거를 2번으로 한 방을 노릴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저는 역시 4번을 하는 게 안전빵이라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하고 싶네요 저도. 근데 네? 제가 다 가져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 괜찮습니다. 전 단지 모험을 즐길 뿐이니까요. 하하, 당신 점점 마음에 드는군요. 맞아요. 우린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얻었어요. 당신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저런 보물 두고 갑시다. 저런 걸로 우리의 의가 상할 필요 없으니 하하하 안 그렇소? 하하 동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가볼까요? 덕분에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하하 뭘요? 생각해봤는데 당신들로는 전력이 좀 부족한 것 같군요. 네? 글쎄요? 맞습니다. 한 명 정도 더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글쎄... 그렇다고 해도 누가? 뭐 제가 좀 바쁘긴 하지만 필요하신 것 같으니 같이 동행해드리죠. 하하하. 아 그럴 필요는 고마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필요 없습니다를 눌러야 합니다. 왜냐면 파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받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1번 그래요?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전 이만. 거기다 성능이 안 좋아서 애초에 저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들어와서 다시 아까 그 상자를 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이냐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에서 하지 말고 그냥 블랙드래곤으로 하겠습니다. 저 상황에서 받으면 여주는 나중에 못 받나요? 아니요, 여주는 무조건 들어오는데 대신에 버그가 좀 종종 납니다. 딴따란따란 막 캐릭터 창 캐릭터 창 넘어갈 때 튕기고 전투할 때 튕기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버그 나요. 튕기고 깨지고 딴딴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예전에 도둑 파티 막 그런 거 할 때 그럴 때는 베린저를 쓰긴 썼었습니다. 어 올랐다. 자 간달프의 레벨업이 됐고요. 이제 7레벨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범위형 마법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글라시안 마을에서 배워버리면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일단 갑니다. 건닝글래스 나루토. 아 추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베린저 이벤트 끝났고 베린저가 여기 와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있죠? 오 친구 어서오시게나. 모험은 잘하고 있으신가? 덕분에 잘되고 있다네. 라고 이렇게 베린저랑 친구 먹었어요. 딴다란다란다란단. C사의 엠모 게임이 뭐지? 궁금한데? 자 호랑이 잡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동료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퀘스트는 다 끝났는데 여기서 여주를 받으면 되는가 싶지만 안됩니다. 라사야 이벤트를 한 다음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노란머리까지는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주 이벤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이브하고 이 다리에서 보라색 꼬마 이 꼬마를 만나지 않게 해야 돼요. 확률이 좀 높은데 로드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안 만난 상태로 내려와서 일단 무기 파손이 됐으니까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고 반파 고치고 그리고 여기서 장비 바꿀 거는 뭐 없는 것 같으니까 같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자 요 부분에서 지금 보면 플레이 타임이 4시간 41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노란 머리를 띄우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쭉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나갑니다. 수리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미스릴 광산에 가야 합니다. 미스릴 광산. 미스릴 광산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라사 이벤트 하고 아, 예, 반갑습니다. 바보님. 어서오세요. 원빈이 들으면 욕하겠네요. 아니, 이 시키가 나랑 똑같단 말이야? 아니, 내 급이란 말이야? 막 그러면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미스릴 광산에 가서 드워프를 만나둬야 이제 라사야의 선행 퀘스트가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찍어두고 진행은 하지 말고, 던전 진행은 하지 말고 찍기만 하고 그 상태에서 여주 받고 풀파티를 만든 상태에서 불드랑 싸우고 막 그래야 합니다. 아, 묻히지 말라고요? 아이구야. 사면타 치니까 좀 진짜 숨넘어갈 것 같다. 저 때리다 죽을 것 같다. 오케이, 크리티컬. 따란따란딴딴. 자, 여기서 바로 가도 되는데 저는 글라시안 마을에 들려서 거기서 만일을 대비한 포션. 아, 근데 맞아. 글라시안 마을은 또 이제 말을 걸면은 퀘스트 완료가 되지 참. 글라시안에서 포션 사는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나중에 뭐 페샤와르 마을을 간다든가 그럴 때 초강을 좀 사둬야 될 것 같습니다. 쭉 사둬야, 그래야 마법을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포션을 사고 쭉 내려가서 여기서 왼쪽으로 하단에서 왼쪽을 쭉 가다보면은 미스릴 동굴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라사야 선행 퀘스트를 할 거예요. 바로 여긴데, 자, 아무것도 없고 쭉 올라가면은 빨간 용이 있습니다. 붉은 용이다! 도저히 안되겠어, 도망치자! 라고 이렇게 싸워볼 생각도 안하고 그냥 지들끼리 나와요. 그리고 막 꼬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도 똑같은 이벤트가 또 떠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일단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한 다음에 지금 보면은 레벨이, 아 레벨이래, 시간이 4시간 44분이에요 이거를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에디트를 써서 시간을 6시간 반 이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에디트를 이용해서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바꿨고요. 이렇게 보면 6시간 44분이 됐어요. 올라가서 보면은 자, 6시간 30분부터 7시간 사이에 이 드워프가 있습니다. 근데 7시간이 지나면은 이 드워프가 죽어서 더 이상 이벤트를 할 수 없어요. 이때만 할 수 있어요. 부상당한 드워프가 으, 도와주시오 라고 하죠. 용에게 당하셨습니까? 요 용이라고요. 차라리 그 편이 낫겠군요. 네? 저기 있는 붉은 용은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가짜용? 게라덕스가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저 용으로 외부의 출입을 막고 우리를 이용해서 미스리 완성을 불법으로 쿡! 괜찮으십니까? 어서 치료를. 전 이미 저보다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 동료들을 으으으. 요런 말 하고 나서부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짜를 세워놓다니 들어와 봐야겠어. 왠지 겁나는데? 싫다면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 알았어, 나도 들어간다고 라고 하지만 안 들어갈 거예요. 예, 미스리 원석을 불법을 채굴하고 있는 그 이름 뭐지? 케라덕스. 케라덕스를 처단해주고 동포들을 구해달라 라고 했지만 안 구해줄 겁니다. 지금 딱 저걸 띄워놓고 이제 자리건드 마을에서 이 이벤트 이후에 1시간 이상 지났을 때, 1시간에서 2시간 그 정도 지났을 때 노란 머리가 무기점에 뜨는데 그 친구를 만난 다음에 이제 메인 이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일단 게라도스요. 따라단.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국산 고전 RPG 게임 포가튼 사가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엔딩까지 진행할 생각이고요. 제가 어제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지금 좀 많이 졸리고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텐션도 많이 낮을 건데 좀 양해를 바랍니다. 챙. 따라다란. 와, 여기 위가 너무 먼데 아래로 갔어야 되네. 쭉 올라가서 이제 자리건드 마을 가서 메인 이벤트 할 준비를 하면 끝납니다. 따라단단 따란따란단단. 아, 졸리다. 건넨 글래스 나루터.
지금 하식스 먹고 도핑빨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겁나 졸리네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버튼 한 번씩만 오늘치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인데 일단은 이 밑으로 나가서 마을 밖에다가 얘네들을 놓고 자 이 부분부터 또 이제 에디트로 역시나 방송에서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방송의 특성상 에디트를 부득이하게 써서 시간을 1시간 이상 더 뒤로 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30분을 미래로 보냈습니다. 이러면 이제 8시간 11분이 됐는데 이러면 이제 노란 머리가 나와요. 노란 머리가 바로 이 무기점에 요렇게 있습니다. 얘한테 말을 걸어야 여행자들인가 보군요. 네 별로 할 만 없고 충고 하나 해드리죠. 마을 뒤 슈리산에 나타난다는 악마의 길 들어보셨습니까? 근래 슈리산을 들어간 사람 쉬고 멀쩡히 돌아온 사람이 없답니다. 자 악마가 지나가는 여행자들마다 습격을 해서 요새 슈리산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요 라고 하는데 자 워낙 빠르고 날쌔서 그 모습을 알아본 사람이 없고 권법을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라사야인데 이 얘기를 들어놔야 나중에 참싸라비 이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벤트를 하면 됩니다. 헉헉헉 잠깐만요. 형이 알아본 맞죠? 어 맞아. 내가 그런데 알아본 건 어떻게 알았지? 파이 누나 형 찾아요. 거기 좀 가보세요. 파이한테? 거긴 왜? 자 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메인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없다이모. 이렇게 파이한테 말을 걸면은 갑자기 저를 찾으신 이유는 뭐죠?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편지를 레딕한테 전해달라 라고 하는데 레딕은 산적의 두목이에요. 야스카네 산에 있다는 산적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분은 악인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커다란 재앙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 선택지가 두 개 나오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1번 합니다. 편지라고요. 여기 있어요. 근데 산적이 악인이 아니다. 막 임꺽정에서 나오는 부자들 거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막 그런 의적도 아니고 그 산적들은 그러니까 레딕의 산적들은 레딕의 딸이 돌아댕기면서 막 착한 사람들 털고 막 그러는데 악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다라단 그거 버전마다 달라요. 이벤트가 뜨고 안 뜨고는 버전마다 다른데 심지어 버전 중에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달려서 아무것도 안 건들고 막 달려가지고 그 어디냐 어디였죠? 데이브랜분 데이브랜분 가서 할아버지한테 바로 참사라비 도장이 습격당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 성향님 5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아 공격적 성향님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하 포사는 이게 줄어든 거예요 오히려. 예, 아프리카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포사는 이게 많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오늘 뭐 화요일인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또 말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오랜만에 오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인 것 같네요 일단. 자 쭉 가서 올라가고 아이 그리고 200명으로 대기업 택도 없죠. 1000명 이하까지는 아니 1000명도 아니야 2000명 그래 2000명 이하까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저는. 자 피를 회복을 한 다음에 일단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 간달프에게 MP를 좀 주기 위해서 마나포션은 초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짜리로만이라도 좀 넣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도점 여기서 강짜리 요걸로 임시방편으로 그냥 좀 때우고 초콜릿은 네, 펜이 안 돼요. 그 풍선만 됩니다. 풍선은 펜 그 다음에 그 스티커는 서포터 막 그런 식으로 그 다음 구독은 구독 초콜릿은 변화 없음. 조금 치사하죠 시스템이.
쭉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레딩의 산채입니다. 여긴 무정 레딩님의 산채다. 죽고 싶은 자는 들어와 좋다. 라고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여주인공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아라곤이라고 하오. 아라곤? 멍청한 이름이로군. 뭐라고? 치미짜다. 치미짜가 들어왔다. 니놈들은 누구냐? 영주의 하소가 틀림없어. 아니 나는 영주를 본 적도 없어. 그럼 누구죠? 나는 응? 너는? 왜 그렇게 쳐다봐요? 맞아 틀림없어. 그때 술에 약 타가지고 우리 물건하고 돈을 다 털어왔지. 허허 그러고 보니 그때 바보처럼 속아가지고 몽땅 다 털린 분들이시군. 그래서 물건 찾으려고 왔어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물건도 찾아야겠어. 이봐요 배짱도 좋군요.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허허 이봐 저자들 끌고 와서 감옥에다 쳐넣어. 예 아가씨. 웃 아라곤 우린 편지를 전해주러 왔잖아. 아참 그랬었지. 잠깐만 뭐죠? 나는 자리건대 점장이 파이의 신부름으로 여기 두목이신 레딩님께 편지를 전하러 왔소. 파이가 편지를? 어서 우리를 레딩님께 안내해주시오.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시다고. 그렇다면 미리 해둘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뭘 말하든지 시키든지 간에 안된다 못한다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한다면? 당신들을 죽일 거예요. 아버지, 바이의 신부름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하러 왔다는군요. 그 블러드스톤인가 뭔가 때문에 바이가 편지를 보냈나 보군. 야, 블러드스톤인가 뭔가. 요즘 유행어 아닙니까, 이거? 이게 바로 그 블러드스톤인가 뭔가 하는 건가? 그거? 요즘 유행어. 이봐, 자네 이름이 뭔가? 아라곤이라고 합니다. 자네 기왕 수고하는 김에 조금 더 해야겠어. 설마 못한다고는 안 하겠지? 글쎄요? 응? 뭐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실은 나도 물건 보낼 게 있어. 건닝글래스 현자님께 보내야 할 물건이야. 이 편지대로라면 그쪽에서 살해해줄 거야.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출발하도록 하게. 얘야, 저 친구들 쉴 수 있게 해줘라. 예, 아버지. 이봐요, 따라와. 응? 뭐야? 두목님 큰일 났습니다. 호호, 레딕. 니놈도 이제 끝이군. 스피드런은 2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레딕, 이제 끝났다. 항복해라. 항복? 이 천하의 레딕이 쉽게 항복할 줄 아나? 이 늙은이가 오래 살기 싫은 모양이군. 이 늙은 영감이. 흐흐, 가불더니 큰 고다셨군. 후후후, 웃지마. 아테나, 괜찮아? 치워, 내 힘으로 일어나겠어. 마지막 경고요. 항복하고 블러드스톤을 내놓으시죠. 새파란의 송이가. 아버지 항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난 여지껏 누구에게도 굴복해본 적이 없다. 덤벼라. 어쩔 수 없군. 이럴 수가. 이렇게 강하다니. 나이 드신 분입니다. 제발. 나도 저분을 해칠 마음까진 없소. 내가 영주님께 잘 얘기. 골룸. 아버지. 아테나, 포를 죽이다니 무슨 짓인가. 하하, 저 늙은이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었어. 이럴수가. 너희들은 뭐지? 나는 잡아라. 끌어올려서 빨아들여가지고 끌어올려서 다른 통으로 옮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지? 여기는 영주의 저택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렇다면 머지않아 교수형을 당하게 되겠죠. 교수형? 후후, 이제 정신이 들어왔나 보군. 당신은? 나는 셀레스라고 한다. 지금 이곳 영주인 제커스님께 고용되어 있지. 우린 어떻게 되는 거요? 영주님의 중요한 보물을 훔친 제니 교수형에 처해지겠지. 뭐라고? 너무 겁내지 마. 난 당당하게 죽는 남자가 좋더군. 그렇고 아라곤,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 나를 찾아온 사람? 이봐 들어와. 이렇게 파이가 면회를 맞고 이 파이가 우리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말려들은 거죠. 원래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파이 때문에 이렇게 갇혔잖아요. 그래서 요런 말합니다. 어서 꺼내주기나 하시오. 나는 산적이 아니지 않소. 백방을 손쓰고 있지만 잘 안돼요. 파이, 여기까지 무슨 낯짝으로 온 거죠? 응? 누구?
레딩님의 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골룸?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당신 일을 해주다 돌아가셨어요. 또 돌아가셨다고요? 으흑.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왜 살아있죠? 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골룸. 미안해요. 정말 할 말이 없군요. 파이,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자, 피라블러스터예요. 이걸 사용하면 이 옥을 부술 수 있을 거예요. 골룸 아가씨, 이걸 받아요. 당신과 당신 손으로 이 옥을 부수고 아르곤님과 함께 빠져나가세요. 미안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군요. 이것은... 자, 이렇게 폭탄을 맞았습니다. 피라블러스터라고 나오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폭탄을 줬어요. 폭탄. 이런 식으로 폭탄을 그냥 막 줄 수 있으면은 영화에 갇히는 죄수들은 다 탈출하겠다. 골룸 아가씨. 자, 요렇게 탈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풀파티가 됐어요. 이렇게 여주인공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말했던 대로 여주인공의 직업을 도둑놈으로 바꾸고 어디보자 바로 이 에비소울 요걸 줄 겁니다. 근데 이걸 주면 여주인공의 방패도 하나 필요하겠네. 방패 남는 거 어디 없나? 어? 반지 하나 남는다. 이거를 여주한테 주고 아 얘 이제 인트 안 쓰지 더 이상. 레골라스가 인트를 더 이상 안 쓰니까 이거는 그대로 주고 김리가 아이고 잠깐 남는 장비를 좀 분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 아 라지 쉴드 오케이 저 좋다. 근데 도둑이니까 못 끼잖아. 끼운 상태에서 바꿀까? 지금 낄 방패도 없는데? 어디보자.. 그리고 됐고 됐고 아 이거 끼우고 그 다음에 얘도 됐고 할 거 다 했고 자 이 친구에게 이걸 끼우고 이거를 하고 이 쉴드링밖에 없네요. 지금 남는 반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저번에 말했던 대로 골룸이라는 그 캐릭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주인공의 직업이 전사인데 이거를 직업을 도둑으로 바꾸겠습니다. 도둑으로 바꿔서 이 에빌소울이라는 아이템을 껴서 클로로 예, 끓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에디터로 조절을 빨리 할게요. 직업만 싹 바꾸면 돼서 금방입니다. 금방. 자 도둑으로. 근데 애초에 여주는 도둑이 맞는데 왜 파이터로 돼있는지 참 도둑이었으면 훨씬 쓸모가 있었을텐데 자 이렇게 시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낄 수 있게 되었고요. 요런 상태로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셉은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가면 못 가고 이걸 한번 봐줘야 합니다. 형주님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고했다 모두들 제를 올리도록 하라. 예 형주님. 오 우리의 위대하신 부사시여 저희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부디 노염을 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모습을 보여주소서. 아 제발 살 선택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그대는 부사님께 몸을 바치나 그대 영혼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부사시여 재물을 받으소서. 제 것은 니놈의 죄는 네가 알렸다. 오 위대하신 부사시여 이 어리석은 자의 실수로 블러스톤이 엉뚱한 자들의 손에 들어왔었습니다. 블러스톤은 나의 영혼이 쉬고 있는 안식처다. 비록 잠시라곤 하나 그것을 잃어버린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내게 바친 충성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주마. 부사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부활이 멀지 않았다. 더욱더 분발하도록 제 것은 금의 보좌가 필요하다. 금의 보좌가 모두 일어서라. 이럴수가. 어서 이곳을 나가자. 누구냐? 걸렸다. 자 이제 올라가서 여기 전투가 벌어집니다. 일단 세이브 한번. 이즈레님 포같은 사과를 방송으로 몇 번이나 했을까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경비병들이 있는데 이거 뚫고 후딱 여기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몇 번이나 했을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치면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50번 정도?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예전에 방송 초기 때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5번 정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따지면은 아마 엄청 많이 했지 않았을까. 한 100번쯤 했지 않았을까 하네요. 방송 초기에는 그냥 이거 하고 끝나면 또 이거 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애초에 이걸로 방송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한 건 아무래도 히어로즈랑 포같은 사가죠. 히어로즈도 초반에는 했을 때 그 주말 고정이 아니고 평일 내내 계속 했었고 그 두 개가 제 방송 게임 중에선 제일 분량이 큽니다. 윈드 커리버. 아 그죠. 게임 자체는 이제 저는 질린다기보단 그냥 게임 자체에 뭔가 새로움이 없죠. 막 아 겁나 재미없네 질린다 지루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새로움이 없을 뿐. 대신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하는 멘트가 다 다르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거 어렸을 때 친구 거 빌려서 했었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맛에 하는 겁니다. 보통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면 제가 더 좋아요. 새롭게 발로 해서 깨기. 발로. 아 그죠. 근데 매번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든가 뭐 돌발적인 버그 그런 건 항상 다르니까. 그리고 이벤트도 다르고 그래서 막 그렇게 진짜 핵노잼이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매번 사람들이 다르니까. 아 주사위. 따라단 따라단. 빨리 가자 꼬물거리단 잡혀.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튕겨요. 그래서 세이브를 한번 해줘야 안전합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자 이제 내노메 운영도 끝이다. 쳇 어쩔 수 없군. 예, 가만 보면 오타가 되게 많습니다 이 게임에. 레벨 9에 HP 500인 상태고요. 빨리 우리 법사에게 범위형 마법을 하나 배워줘야 되는데 숟가락 젓가락을 메가맨을 한다고요? 아 얘 마법 쓰면 안 되지 참. 숟가락 젓가락? 게임 그렇게 해야 되나? 신기하긴 하다. 일단 자 범위형 마법을 가운데다 뿌려주면은 다 맞겠죠? 그리고 잡고 범위형 마을? 아 제가 그랬어요? 뭔 말하다 그런 말이 나온 거지? 지금 제가 지금 그 진짜 도핑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범위형 마을이 뭐 말할 때 나온 걸까? 포사 초회판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CD는 없고 박스랑 매뉴얼만 나왔다. 어렸을 때 누군가한테 빌려준 게 아닌가,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보기엔. 아 범위형 마법. 아. 지금 제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멘테스 같은 경우는 반격률이 좀 높아요. 거기다가 세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싶은 애들은 붙이면 안됩니다. 그리고 무기가 반파되어 있는 그런 친구는 붙이면 안되고. 야 딜 2 들어가네. 2 역시 도둑이다. 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멘테스가 무기를 좀 잘 부셔요. 멘테스라기보단 보스급들이 무기를 좀 잘 때려 부수기 때문에 요거를 조심을 해야 합니다 원래. 오 크리티컬 히트 좋은데 저 저렇다 죽겠는데.
74. 714가 나왔네. 22에 빼고. 어우, 야. 반격을 그냥